군사성의 집합의 주체죠. 자, 주체가 예상 주체인데요. 네. 초록은 동백이라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초록은 동백이라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초록은 동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? 모르겠습니다. 풀첩자하고 녹색이잖아요. 네. 이거 두 개가 색깔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. 네. 중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은 뭐 거의 뭐 중국 애들하고 한국 애들은 뭐 초록은 동백이라고 해도 네. 거의 뭐 한국 문화하고 거의 유사하죠.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거의 유사하죠. 자. 네. 차이니스 가스펠 철치 신정리지. RTR-EMT가 무슨 말이야? 리츠리. RTR-EMT. 리츠리 심으면 뜻이에요. RTR-EMT. 리츠리 심으면 뜻이에요. 수련회. 그렇지. 수련회지. 리츠리스를 직역한 거야. 다시 다루다. 에? 뭐라고? 다시 다루다. 아니야, 이거 후퇴야, 후퇴. 리츠를 하면 이거 후퇴야, 후퇴. 그 약진아 프로의 반대가 리츠리시야. 후퇴, 군대에서 저 일사 후퇴 이런 거 있잖아. 일사 후퇴. 중공군이 북한에 개입하니까, 한국전 개입하니까 일사 후퇴 있죠. 이런 게 리츠리시죠. RTR-EAT. RTR-EAT. 리츠리시 후퇴란 뜻인데. 여름에는 뭐, 날씨가 더우니까 업무 생산성이 어떻게 되나요? 여름. 떨어집니다.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거 리츠리스래요. 수련회 해가지고. 신나게 신나게 노는 거. 한국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이랬죠. 한국은 막 설교, 특강,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 미국 캐나다 쪽에서는 뭐 신나게 놀려고 해요. 자, 내가 저 뭐야 여름에인가? 아 신정이구나. 연말연시 신정 때 차이니스 가스펠 처치에 참여를 했어요. 차이니스 가스펠 처치에서 뭐 리추리스를 한다고 그러더라. 거기 참여를 했지. 거기서 이제 식사하는데 여자애가 그러더라고.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? 코리아다 그랬더니 뭐 여기 한 수십 명이 모였죠. 거기 100여 명 가까이 모였는데 여기에 코리안 여자애가 딱한명 있대요. 찾아봐라. 어떻게 못 찾겠어. 그 수많은 중국 여자애들 속에서 한국 여자애를 못 찾겠더라고. 근데 우연히 찾아서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저 한글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.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집합에서 뭐죠? 이 모집단이 있잖아요.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 코리안이 지금 두명 있단 말이에요. 코리안이 두명 있잖아요. 나하고 한국 여자야 둘이. 이제 이게 부분 집합이 될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? 자, 만났을 때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? 그 한국 사람이 아닌 그 중국 애들이지. 차이니스 커네디언이지. 차이니스 커네디언들이 전부 다 여집합이 돼요.